머스탱 차량인데 엔진 경보 등 엔진 체크 등 돌아가지고 장비로 진단지 물을 확인해보니까 3번 실린더 미스파이어, 3번 실린더 실화 부착부가 떴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화 장치가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해봤는데 3번이 좀 이상하긴 해. 그래서 스파크플러그랑 이그니션 코일 점화 코일 확인해보니까 역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 보여주려고 소프트웨어 들었어요. 아주 단순한 부품이고 정말 단순한 수리인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걸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 점화 플러그의 역할은 연소실 안에 압축 공기와 연료가 혼합이 된 상태에서 최고 상상점에서 스파크를 탕탕탕 튀어나서 폭발을 일으켜주게 하는 그런 전기 장치예요. 그러면 모든 기계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이 스파크 플러그의 어떤 열 방사 효과라든지 그 스파크 플러그가 점화가 시켜주는 구간이라든지 그 간극이라든지 모든 게 정확하게 세팅이 돼 있어야 2차의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가장 좋은 효율과 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준비작업을 할 때 그걸 계속 똑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엔진을 놓으면 되니까. 그 외에 그런 소모품들은 최대한 그 원래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게 정비사들의 역할이에요. 물론 고객분들은 이제 차에 대한 구조와 이해를 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정작 알아서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번 실린더 미스가 있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그런 노력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찍은 거예요. 이게 스파크플러그하고 점화코일인데 이런 간단한 작업을 왜 영상을 찍자고 얘기를 했냐면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요. 코일은 뭐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노출시킬 필요 없잖아. 이걸 일단 치울게요. 문제는 스파크플러그인데 이 스파크플러그가 왜 있냐면 왜 있는지는 뭐 대부분 아실 거고 중요한 역할의 포인트가 뭐냐면 설계자가 이 차를 만든 엔진의 구조를 만든 사람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포인트 그때 압축 공기와 연료가 이제 섞인 상태에서 피스톤이 상점 딱 올라왔을 때 이 스파크플러그에서 불꽃을 정확하게 딱 튀겨줘야 확실한 폭발력으로 의도된 출력이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비사가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최초의 차를 설계한 사람이 만든 그 의도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비사가 하는 일이야. 물론 뭐 튜닝샵 같은 데서는 더 좋은 성능을 위해 퍼포먼스를 위해 뭐 더 나은 개조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인 멘트러스 정비샵에서는 최소한 차가 나왔을 때 그 출력을 그 상태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주기성 교환품 중에 하나의 스파크플러그인데 엔진오일 같이 교환하는 거니까 보통 빠른 차들 뭐 요즘에 거의 다 10만 가까이 타는데 8만 10만 정도 교환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플러그는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연소실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애자의 높이나 나사산의 깊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열방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연소실 안에서 이게 빨갛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계속 폭발을 하니까 그럼 빨리 식혀줘야 돼. 근데 엔진의 구조와 특성에 맞게 그 식히는 능력과 그 속도가 다 다르단 말이지. 그걸 정비 기사님들 그 시험 볼 때 그 뭐지 그 하는 걸 열가라고 열가 스파크플러그 열가. 그래서 브랜드별로 고유 번호도 있고 열가에 맞는 번호와 형식이고 다 달라. 그런 것들이 다 써있단 말이지. 번호로 확인하는 건 기본인데 만약에 액체 제품을 지금 이 차에는 스파크플러그는 수정품 뜰 거고 점화코일은 고시 제품 있을 거예요. 애프터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같은 성능이면 싸게 할 수 있는 게 서로 좋은 거야.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품은 브랜드는 말도 못하겠어. 나 처음 보는 거라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스파크플러그도 처음 보는 브랜드야. 그런데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아까 얘기한 그런 열가 이 차의 특성에 맞는 그런 특성화가 맞는 스파크플러그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나눠줘. 자 길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나사산의 길이가 다르죠. 여기까지가 딱 그 플러그가 꼽히는 윗면이라고 와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연소실까지 도달한 게 깊이가 있는데 연소실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다. 하여튼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기존의 플러그는 연소실 안에 도착도 못했어. 무려 한 7mm 차이나 7mm. 연소실이 여기까지 있는데 스파크 플러그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은 거야. 이 구멍까지 길이가 다르잖아. 그런데 압수감정은 고사하고 정확한 폭발력을 낼 수가 없겠지. 이렇게 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설계자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포인트에 요구되는 불꽃을 이제 발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깊이부터가 다르니 일단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순서대로 뺀 거예요. 1, 2, 3, 4번 실린더 3번 실린더 미스파이어 떴다 그랬잖아요. 자 카메라 그대로 따라와. 자
요렇게 꼽혀. 공간화 이상하지? 3번. 3번 실린더만 이상하지. 애자가 전극을 덮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지. 어? 이러면 이 부분에서 스파클러가 튀기는데 이게 덮어버리면 불꽃이 전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니야. 깊이도 달라, 애자도 깨져있어. 차가 운행을 하고 다닌 게 신기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가 입고가 된 거예요. 물론 손님 입장에서는 고장이 나는 게 뭐 비용도 들어가고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정비사 입장에서 솔직히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고 확실하게 진단해서 작업하는 게 제일 기분 좋고 깔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최종 작업자의 잘못이 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님도 뭐 옛날부터 오신 손님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제 저희 캐포트에서 오신 손님인데 이 상태로 운행이 됐던 거지 그 전부터.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상적인 스파크 플러그하고 정확하게 장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론이 뭐냐, 이제 이런 주기성 교환품, 단순 교환품 뭐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엔진,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스파크 플러그 뭐 이런 부품들, 이런 부품들이 가능하다면 순정품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똑같은 품질의 다른 좋은 제품이 있으면 난 솔직히 더 좋다고 봐. 같은 품질이면 다른 제품을 쓰는 게 낫지. 더 비싸게 뭐 가격을 두 배, 세 배 주고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런 보쉬 같은 제품들은 여러 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기존의 이 제작사 브랜드에 납품이 되는 브랜드야. 뭐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인정을 받은 브랜드지. 보쉬나 지멘스, 델파 이런 제품들. 이런 거는 애플거긴 하지만 뭐 거의 순정품에 가깝다고 보고, 단 하나 브랜드에서 하는 품질 검사를 자체적으로 했겠지. 근데 내 생각엔 그래. 만약에 보쉬에서 포드에다가 점화권을 납품할 때 포드 마크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포드에다가 납품하는 점막 플러그 라인, 점막 코일 라인, 생산 라인이 따로 있고 자기네들이 애프터 제품을 파는 생산 라인이 따로 있을 수 없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같은 제품을 스티커 하나 달라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생산 라인을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늘 보는 거지. 내 생각은 그래. 대신 이게 포드에 납품이 된 게 아니니, 포드에서 품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정 부품이었니, 그 절차 하나만 빠져있는 거라고 난 생각해. 다른 라인에서 특별히 더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이런 랩터 제품도 잘 선택해서 잘 쓰면 저렴하고 좀 잘 쓸 수 있고, 대신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고 성능이 지대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이런 제품이 스파클럭으로 순정으로 한다면 큰 차이가 안 나거든. 막 3배, 4배 차이 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건 굳이 랩터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 랩터 제품을 쓰더라도 규격에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규격부터 안 맞아. 이걸 어떻게 얘를 빼놓고 이걸 쓸 수가 있냐. 일단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착을 규정 토크로 잘 조여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스파클로 낄 때 초보 정비사라는 표현이 나는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정비한 분이나 일반인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끼냐면, 자 봐봐, 여기 이제 헤드커버 면이 이렇게, 그리고 스파크플러그는 이렇게 꺾이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이만큼 있어. 한 12cm 정도 공간이 떨어져. 이거를 정상적인 정비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넣는다거나 기름이 안 묻어, 아니면 뭐 전용 소켓에 껴가지고 처음부터 톱밥 딱 해가지고 이게 충격이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옛날, 요즘에 없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실수들이 많았냐면 이 스파크플러그를 그냥 여기 홀에서 그냥 던져버려. 그냥 여기서 놔버리는 거지. 그리고 12cm에서 놓으면 이렇게 또 끊어져.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줄게. 이게 스파크플러그 간극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몇 cm 나오는지 볼까요, 간극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구조, 이렇게. 점점 더 두꺼워지는 구조. 그래서 이렇게 껴서 쭉 가면 0.52인치네, 0.52인치. 원래 순정품 간극은 0.3인치가 안 돼. 순정품은 이만큼 이 간극이 두 배가 되면 고압전기를 딱 터뜨릴 때 이 공필층, 전기를 뚫고 가는 그 전기의 힘이 더 축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화 자체가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예요. 일단 그건 그래. 복잡한 얘기 하지 말자고. 0.52인치 나와, 0.52인치. 그런데 아까 같이 얘기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정도 높이에요. 한 12cm 정도 되거든? 떨어뜨려 볼게요. 지금 몇 인치야? 0.45인치. 0.45인치야.
그러면 0.52에서 0.4로 줄어들었으니까 0.07인치 줄어든 거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순정품은 0.3인치가 안 됐었잖아. 한번 실수로 떨어지면 간격이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야. 이래서 종합블럭을 작업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야. 돈은 들었는데 세부품은 들어갔고 차가 좋아지는 게 없는 거야. 말이 돼? 스파플로 갈았는데 딴 데 가도 똑같아. 또 똑같은 거 갈으라 그래야 돼. 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좀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됐던 고장코드 지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품이 들어가 있는데, 야 이거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정비사 잘 만나야 돼. 차주들은 잠깐만. 자 여기가 여기잖아. 여기 나사산이 여기가 있는데 요만큼까지만 걸린 거야. 여기 지금 나사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야마가 안 걸린 거지. 야마가 뭐냐? 나사산이 안 걸린 거지. 응, 야, 나사산이. 야, 이거 이러다가 엔진까지 해먹을 뻔했어. 엔진도 나갔나 한번 볼까? 뺑김에? 자, 여기서 들어가 보고. GTI는 어쩔 수 없고. 밸브 쪽 어떤가 보자. 싹 돌려. 이게 이제 우리가 블로그 홀을 본 거란 말이야. 블로그 홀 보이지? 이게 허연 게 이게 배기맨 배기 밸브일 거고, 요 검은 게 이제 흡기 밸브. 엔진 쪽은 이상 없네. 다행이네. 자 3번 한번 볼까? 3번? 3번 그 애자 덮었던데. 야, 여기도 보면. 이게 실상적으로 불꽃이 안 튀기니까 연료가 그냥 나가니까 피스톤이 세척이 되는 거지. 휘발유가 타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 여기 배기밸브 깨끗하고 흡기밸브도 깨끗하고 샌드업. 이거는 진짜 블로그 하나 이종품으로 엔진 해먹을 뻔한 거야. 대신에 피스톤은 클리닝이 좀 일부 됐네. 응.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휘발유 갖고 세정을 한 거지. 이게 3번? 이게 3번 실린더? GDI니까 인젝터가 어딨나 보자. 인젝터가 여기 있네. 인젝터가 GDI 연소실에서 직접적으로 인젝터 분사하는 거. 얘가 분사하는 쪽이니까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깨끗한 거지. 여기가 정확하게 깨끗한 거지. 지금 쏘는데? 아, 쏘는데.